그러면은 또 첫 강의로 들어가서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기 나이설병 고향 아시죠? 네. 그건 전부 다 아시는 거죠? 안주자 그러면 한 번만 조금 읽어주세요. 네. 자, 보세요. 비는 산골 하지 말고요. 그, 어? 차린 동네 이렇게 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차린 동네 이렇게 했어요. 시작. 꽃피는 산골한 바람에 계시면 힘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분부터 나의 살던 곳 제가 뭐라 그랬죠? 틀리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한 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알죠? 나의 살던 고향이 차린 동네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건너뛰고요. 자, 그 다음. 해보세요. 나의 살던 고향을 조금 멜로디 쳐주세요. 네? 네. 그럼 차린 동네에 가세요. 아, 여기 가세요.
다음에 뒤에 그 이인영 씨라고 있었죠. 그분은 어릴 때 합창단을 못 꼈대요. 왜냐면 소리가 커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면 합창단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분이요. 근데 나에서 꽃 피는 산골 해도 돼요. 왜냐면 그 똑같은 건데 꽃 피는 산골 하면 머리 부위 힘들어요. 꼭 하고 따라 올라가게 돼. 그래서 제가 이제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차린 동네가 좀 편하죠. 그죠? 네. 다음. 저는 꽃피는. 예, 좋습니다. 천음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네, 좋아요. 네, 그 다음. 앞에 분. 됐어요. 괜찮아요. 자, 다음. 나의 살던 고향은 자리인 동네. 됐어요. 그 다음. 살던 고향은 자리
이따 할래? 그래. 너 하고 싶은 때 해. 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노래한다는 것은 자기 얘기를 갖다가 그냥 멜로디에 붙여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도 멜로디를 붙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 듣는 사람도 그것이 또 좋아 보여요. 그리고 뭔가 느낌이 또 빨리 오고 그러니까 자꾸 대뿌리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러면 우리가 발성법, 그 올바른 발성법 책도 있고 그랬죠. 옛날에 나온 거. 그런데 그러면 노래를 꼭 바른 발성법으로 불러야 되느냐. 그거는 철학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네가 한 개인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느냐 그 누가 대답합니까? 누가 대답해 줄 수가 있어요? 각 개인의 생각과 모든 것이 각 개인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걸 누가 정해줍니까? 아무도 정해줄 사람이 없어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체 구조나 발성 구조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다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 좋은 발성법이 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혼자서 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이 조금씩 발전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너 잘하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불러봐라. 불러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모아서도 불러보고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 모임이 있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죠. 그 전문적으로 생긴 것이 옛날에는 조그만 장소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대중화되면서 어떤 큰 장소로 가니까 거기에 맞는 소리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흥행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게 이루어진 것이 발성법이라는 얘기죠. 단지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한 다른 그 세상이 되어버리는데 마이크가 발전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사람 소리도 크게 활성화할 수 있고 이제는 음색까지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기계로. 그러나 그것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우리 자연적인 소리는 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가 아름다운 산천이나 안그러면 강 저기 하늘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안 그러면 사람이나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직접 보는 거하고 어떤 영상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느낌이. 여러분들이 그 운동 경기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운동 경기장에서 꼭 가서 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텔레비를 보는 거하고 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생동감 있고 또 뭐냐면 더 감각적으로 더 많이 느끼게 되죠. 그와 같이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악을 한다 그러면 크게 불러야 된다든지 강하게 불러야 된다든지 그런 강박관념에 의해 가지고
두려워하게 되고 또 그 잘못되게 해가지고 오히려 소질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고시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퇴보라는 걸 놓칩니다. 공부하는 양만큼 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악은 시간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퇴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대를 잘못 쓰면 그 피곤하다든지 안 그러면 경화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오래 하면 이렇게 딱딱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근육을 사용해가지고 유연하지 못하게 되는 걸 경화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성악은 열심히 할수록 잘못될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발성에 대해서 나눌 적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좁은 범위에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우리 갖고 있는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성악은 크게 강하게 이렇게 불러지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게 불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전달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는 것 똑같은 겁니다. 호수가 크다고 저 작품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작은 그래도 그 어떤 예술작품 갇혀있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음악이라는 것은 어렵고 성악이라는 것은 어렵고 우리가 접하기 힘들고 그 또한 또 어떤 개인 레슨 받아가지고 어떤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갖다가 또 오다음에 자기 자식들이나 주위에 강인하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첫까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일 간단한 걸로. 노래할 때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도 분분미하고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걸 왜 고민합니까? 1초도 안 걸리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쓸데없는 고민을 해가지고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도 일어서세요. 그런 대로 자기 어깨 정도에 발을 벌리세요. 그 다음에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힘 빼고 탁 놓으세요. 됐습니다. 자세입니다. 이게.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끝. 앉으세요. 여기에 어떤 이론이 많이 붙고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안 되는 분들은 조금 올렸다가 이게 습관이 안 됐으니까 이게 내린 것도 힘 빼서 힘을 줘서 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올리고 그 다음에 손목만 약간 힘 빼세요. 먼저 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갖다가 왜 레슨비를 줬 몇을 봤습니까? 생각이 또 하나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여러분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제가 옛날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다 기억이 나요. 왜? 네, 그걸 제가 대학교 때부터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서울대학교 3층 연습실에 있는데 거기 올라가지고 선배들 후배들 간에 목을 다 열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구경합니다. 저는. 그걸 하도 장난 많이 치니까 말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 노래 소리가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전번에 보니까 여기 3세대 합창단이 있었는데 제가 좋은 경험을 한 게 뭐냐면은 대학 다닐 적에 합창단이 많이 이렇게 지휘를 해봤어요. 좋은 경험이 뭐냐면은 수능원에 수도원, 수능원이죠. 거기에 수녀님들을 내가 가르쳤어요. 그분들은 평생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가거나 투표날 나갑니다. 못 나가요.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이쪽에 요만한 창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창살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노래를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에 60이 넘으신 주님도 계시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나이에 별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처녀 같은 소리인데 나와요. 그러면 목소리라는 건 어떻게 가꾸거나 안 그러면 다른 여인에 의해서도 젊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른 얘기라는 것은 제가 종교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것도 제가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신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어봤을 적에 결코 자기 자신을 비하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 좋은 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믿느냐 믿게 해드릴게요. 여섯 번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걸 자신이 느끼도록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도록 만들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면은 그 사람이 못 말립니다. 자기 자신 느끼면은 아무도 그걸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출석 안 해서 이수증을 주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 이수증 받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사정을 한 번만 대고 밀어보면 주세요. 물어보자.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이 됐습니다. 제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목소리가 벌써 바뀌었어요. 노래가 목소리만 가지고 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바로 나한테 증명해 준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목소리 이렇게나 저렇게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게 돼요. 그럼 이쪽 목표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을 됐어요. 이쪽 보세요.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을 됐어요. 아까하고 전혀 다르세요. 순간. 그러나 여기에서 제 느낌 잠시 넣어줘 보면 이렇게 또 달라져. 나의 살던 고향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
잊어버렸어요. 하나 생각만 돼. 자,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다르죠?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됐어요. 다 아까보다 나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기억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게 저게 우리 감각은 저끼리 움직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자기들 표현해버려요. 이게 발성이에요. 목소리 어떻게 하는 게지 발성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나이, 근데 그냥 이거는 나 이러지 마시고 나 이렇게 해보자. 시작. 됐어요. 소리가 달라지죠. 보세요. 시작. 됐어요. 전혀 딴 소리죠. 5초밖에 안 걸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2시간이라는 건 엄청난 긴 기간이에요. 자, 다시 한 번, 시작. 나아가니까, 너입니다. 시작. 너의 살던 고향은. 다르죠, 아까고?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여기 또 한 가지는 나의 사가니가 나의 그러니까 노래에서는 의라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의라는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로 발음합니다. 그건 그냥 그렇게 하기로 된 거예요. 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발음하기 좋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가니가 나의 사 알던 해. 잊어버리세요.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다시 시작. 나의 살던. 조심하게 내지 마세요. 조심해서. 틀리세요. 맞게 하면요. 고칠 게 없어요. 아셨어요? 자, 시작. 전혀 기억 안 됩니다.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응원해서 시작. 나의 살던. 너무 조심하세요.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태어나서 관계없어요. 그거 좋아합니다, 제가. 네? 쭉 부르세요. 시작.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다 같이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그 편안하게 듣기 좋게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점점 소리가 커집니다. 이게 발성법이에요. 발성법은 잘하는 거죠. 우리 어떤 성악한테 나의 사 이런 식으로 하면 불편하죠. 특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건 제가 말하기 표현하기 싫어하는 건데 울림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이런 상태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나의 살던 고향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다 그냥 나의 살던 고향 이렇게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됐어요. 자, 다시 시작. 한 가지 심하게 얘기하는데 고향은 아니라 고향은 이렇게 되죠.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하는데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자, 제가 손을 끊을 때까지 길게 내세요.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저절로 호흡이 길어져요. 호흡 길게 내 어떻게 한마디도 안 했죠. 그런데 호흡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쉬지 않은 호흡을 가지고 자꾸 들먹입니까? 직업대로 한 게 호흡이 공부 아닙니까? 태어난 사람들은 한순간에서 쉰 적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데. 노래를 잘하려면 호흡이 길게 해가지고 호흡을 많이 들이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필요한 만큼만 들이마시고, 새로운 호흡을 자꾸 들이마셔야죠. 왜 쓸데없이 한 목에 들이마셔가지고 거기다 잠겨놓는 얘기예요. 제가 이태리에서 그 오페라 성악가를 가르쳤는데 이태리에서 친구였는데 호흡을 가르쳐달래요. 호흡 필요 없다. 이 친구는 얘기 무슨 일이냐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모든 성악가나 뇌세계 결제에서 호흡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냐? 그럼 노래해봐라. 해봤어요. 제가 또 노래했어요. 제 호흡이 반밖에 안 돼요. 그럼 왜 호흡이 중요하다는 아이가 왜 호흡이 나고 이렇게 짧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말을 못해. 여러분한테 내가 호흡 길게 하다가 어떻게 숨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스스로 했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새로이 들여마셨어요. 예? 새로이 관계없어요. 남들이 모르는데 들이마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성악가나 모든 사람이 뭔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되면 돼요.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한두 마디 던지겠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는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은 제 경험에 의한 얘기입니다. 책을 보거나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선생님들하고 가는 과정에서 제가 느껴가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은 그건 실제 일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자, 그럼 탐문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살던 시. 어? 나의 살던 고향은 독일은 산골. 됐어요. 처음에는 꽃 피는 산골로 이미 떨어졌는데, 제가 몸을 낮춰가지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악에 가면 목소리 하나 가지고 목소리를 어떻게 한다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셨죠? 여러분들이 여기 시립 합창도 잘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노래는 공부는 내가 지금 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 며칠 전에 했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리는 자기가 낸 것만큼 따라하라는 것이 있어요. 감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똑같이 오는데 힘 안 들죠? 네. 바뀌죠? 신다죠? 네. 자, 나의 상, 이쪽만 해보자. 이제는 조금, 그리고 제 목소리 흉내내면 안 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듣고는, 지나가 버리세요. 왜? 그건 다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이유가 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이겠네.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어때? 아까 전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차이가 엄청나죠? 이것이 1초면 1초, 2초면 2초면 그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6시간, 6번, 12시간 엄청 긴 시간이죠. 완전히 딴 사람 되어 나갑니다. 나의 나의 살던 고향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보세요. 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들어보세요. 아까 언뜻언뜻 차이가 있나. 자,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고비는 산골. 점점 다른 사람 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인 줄 몰랐죠? 자,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오피는 산골. 인선 나올 소리는 전혀 단순해요. 요거는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시작. 역사적인 거나 이런 게 길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드린 벨칸토라는 창법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벨칸토라는 건 벨이라는 건 아름다움, 칸토는 노래라는 얘기예요. 그 노래를 잘 부르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어떤가 하면 그 옛날부터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거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마스케라를 불러라는 얘기죠. 마스케라는 앞쪽이라고 해요. 앞면. 소리가 앞면을 향해서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호흡을 실어서 불러라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잘 안 나와서 막힌다든지 이렇게 밑에서 있으면 소리가 쭉쭉 빠지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하프 맛을 불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안 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것이 그 턱하고 이쪽에 힘을 빼서 이렇게 불러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면 느낌이 오냐면 호흡에 기둥이 생긴 걸 느끼게 된다는 얘기예요. 몸 전체. 그건 하나의 느낌이죠. 어떤 게 그런 느낌인데 그런 그 전선적인 얘기가 쭉 내려왔어요. 그걸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의 그 노력으로 그렇게 소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요즘 와서는 기악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좀 좁아졌는데 성악 분야는 퇴보예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메트로폴리탄도 마이클 쓴 지 오래돼요. 그래서 옛날의 가수들하고 지금 가수들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성악계가 세계적으로는 퇴보입니다. 한국은 성장돼서 앞이 나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세계 무대에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옛날에 이태리에서 어떤 발전 학교 동창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야, 너 벨칸토 창포 뗐다 이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 그래요. 들어볼래? 당연하죠. 들어보자. 어떻게 보면 디플로벤자마렐소 이렇게 불러요. 힘 빼고 하품하듯이 턱힘 빼고 불렀던데 그런 단편적인 거 가지고는 그것이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어떤 그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발성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발성법을 안다는 것은 두 시간이 끝내죠. 발성법도 두 시간이 다 했잖아요. 그럼 해결되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구조가 처음부터 다른 거야. 저는 애를 먹는 게 뭐냐면 혀가 남보다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입 담그면 입안에 연체가 혀가 꽉 잡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옥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제 제자들이 그랬었죠. 선생님 한국 들어갈 때 가옥 가르쳐 주세요. 특히 제가 여자들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늘 내 소리 따라하면 안 돼. 저는 좀 소리가 좀 어둡고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거든요. 근데 어둡기 때문에 네가 내 음색을 따라하면은 음흉하게 돼, 여자의 목소리가. 그래서 성악은 개인 레슨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선생님의 그 음색을 따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의 좋은 장점을 못 살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발성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어떤 개념적으로 이해해야지, 그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실행하려고 하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소프라노, 테너, 이렇게 남자 세 소리, 여자 세 소리 분류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듯이.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긴 또 나눠져가지고, 드라마틱, 스핀토, 리리코, 레체로 나눠요. 그러면 드라마틱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소리죠. 그럼 스핀토는 폭은 넓지 않지만 아주 강하게 나가는 소리가 다 스핀토라 그래요. 그럼 리리코는 부드러우면서 서정적인 거고, 레체로라는 것은 아주 가벼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성격에 맞는 소리인가에 맞춰가지고 그 오페라를 한다든지 노래할 때 그 레퍼토리를 결정해야죠.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레퓨라는 노래가 많아요. 가벼운 노래가. 이분은 아주 감각적으로 썼기 때문에 예, 그 발성법 관계없이 국민학생부터 저항 누구나 다 부를 수 정도의 멜로디예요. 그러나 베르디 같은 경우는 달라요. 베르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발성법에 대한 교과서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운 대목을 갖다가 그 저 노래의 그 창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좀 훈련이 안 된 사람을 부르기가 힘들어요. 베르디는. 그리고 그 다음에 푸치니 같은 경우는 모차르트하고 베르디의 중간 정도예요. 감성적인 것으로 쓴 곡이지만 굉장히 발상법도 잘 알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작곡자들이 성악가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대해서 잘 알고 곡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르디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어떤 부분을 떼가지고 발성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발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그 내용을 알지만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저는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그 목소리 성격을 잘 알아, 자기 성격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명랑한 소리 있죠. 맑고. 창창한 소리가 있고, 그죠? 어떤 때 금속성 소리 나는 사람들이 있죠. 쫙 하고 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맑은 소리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스쿠르 하다는 말, 어떤 스쿠르 하다는 어떤 회색, 어두운 듯한 소리. 근데 그게 그 만화의 매력이 있죠. 근데 그걸 갖다가 어느 사람이 부르고 아 저기 듣기 좋다 해서 내가 그걸 따라 한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특성을 어느 정도 알고 공부를 하면은 좋은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선택한 그 곡은요, 그 모차르트 곡인데 이것은 왜 여러분들한테 내놨냐면 여러분들 다음에 이걸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하기 전에 이걸 한번 부르고 부르면 노래가 부르기 편안해요. 편안하고 또 소리를 또 맑게 또 강하게 낼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 이건 지금 당장 지금 시작하지만은 이걸 갖다가 끝내는 거다. 이걸 갖다가 계속 끝날 때까지 되풀이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노래를 부르거나 발성을 하기 전에 발성 대신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노래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창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절대 항상 발성으로 모음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의 이오 중에서 마오 뭐 이렇게 오문을 하거나 저는 절대 모음 발성을 안 시켜요. 그 왜냐 하면은 모음을 했을 때는 어떤 것을 규정해 그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노래 발성을 아 발성을 한다고 합시다. 아 이 발성하고 아 좋은 발성일까요? 규정일 수가 없어요. 폭이 너무 넓어요. 그러나 자음을 넣고 하면 그러면 아 하고 어 근데 가다 할 때는 가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다 이러니까 어떤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갖다가 자음이 제한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자음을 통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나서 그것이 익숙해진 경우에 어느 크게 벗어나지 않을 때 그때 몸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크게 어려움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이때까지 해온 개념에 대한 반대된 게 많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들으면 그것이 타당하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저기 주신 제가 그 악보 있죠? 뭐 근데 거기 발음이 있는데 그거 하나부터 제가 다 하죠. 처음에 보호가 나오죠. 부 발음 나오죠. 보이 나오죠. 예, 네, 근데 그 외국어에서 부 발음은 운니가 아린 입술 살짝 대보세요. 그래서 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입술 붙여야 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니가 아래 입술 살짝 됩니다. 그 보이 이렇게 되죠. 보이 보이 보이.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 CH가 나오죠. 그 깨라고 말합니다. 깨 깨인데 K하고 깨하고 중간 사이인데 크에 가깝다고 하면 캐 잊어버리세요. 그냥 캐 그냥 보이 캐 이렇게 되는 보이 캐. 그 다음에 끊으세요. 사빼떼 이태리 발음 T는 쌍디귿으로 나오는데 너무 강하게 하면 사빼떼 이렇게 됩니다. 보이 사빼떼. 그 다음에 앞에 깨가 나오죠. 캐 그럼 따라서 캐 이제 됐어요. 이걸 갖다 자꾸 뭘 생각하면 안 돼요. 캐 보이 보이 캐 사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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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그 보이 게사 때 보이 게사 사페 때 입니다. 시작. 보이 게사 사페 때 보이 게사페 때 다시 따라해보세요. 보이 게사페 때 시작. 됐어요. 그 사페 때 보이케 사페 올라가면 안 돼요. 보이케 사페 사페 때가 한번 더 나요. 사페 때 이렇게 해서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캐가 나오죠. 똑같은 캐가
자, 그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코, 이처럼 실 갖다 코라고 했습니까? 코. 그 다음에 S는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S가 약간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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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이, 개사, 뱃대, 개코자, 에, 에, 아모르. 그 이태리 발음에서 R 발음은 굴립니다. 으 하고 굴리는데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따르릉 하잖아, 자전거. 따르릉 해보세요. 네, 그, 그치, 으 하고 우는 이제 간단해요. 그게 이제 그, 힘들어 하는데 실제는 쉬워요. 그냥 우리 따르릉 쉽게 하잖아요. 따르릉 해보세요. 그, 으 할 때 그 마찬가지. 아모. 아모. 예, 멜로디 쳐주세요. 아니, 처음에. 볼게사 빼대, 개코드의 아모. 그러겠습니다. 다시. 가사 한번 해보세요. 보이. 자, 그럼, 보이에, 거기에 힘이 빠지는데, 여기 보세요. 대보세요. 내면, 보이. 보이, 보이, 개, 사페테, 사페테, 개, 코자, 에, 아모. 네, 천천히 보세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씩, 보이, 개, 사페테, 개, 코자 에 아모. 끝까지 아모. 따릉 할 때 르 할 때 아모. 다시 한번 시작. 오이 개 앞에 코자 에 아모. 다시 쳐주세요. 시작. 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보이, 보이, 케, 사페테, 케, 코사, 에, 아모. 자, 다 같이 시작. 그걸 제가 발음만 낮춰주세요. 자. 됐어요. 오이케 하고 끊으세요. 사페, 사 길게 하지 말고 사페 때 시작. 됐어요. 다시 한번 이쪽 부분만 해보세요. 자, 시작. 오, 시작. 됐어요. 다시 시작. 발음도 낮춰주세요. 다 같이 시작. 됐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연주를 할 적에
아리안티케 가곡은 연주자에 따라서 종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어요. 낮춰서 높이거나 아무거나 막 자기 맞게 만들어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퍼리아는 제 키로 불러주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나 이 곡은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 소리가 이걸 부르면 대략 안면으로 나와요. 앞부분하고 입술 부분하고 이쪽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노래 부르는데 도움 주겠어요. 곡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뭐 낮춰서 부르거나 높이거나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혼자 부르고 싶을 때는 자기가 편한 걸 맞춰서 부르시면 돼요. 아셨죠? 꼭 이 키 맞출 수가 한 키 맞출 필요가 없어요. 자, 마지막에 한 키를 주세요. 그 대신 이번에는 약간 강하면 뭐야 좀 이게 그냥 습득적인 거는 약간 힘들면 보이 이렇게 약간 보이 약간 힘을 주세요. 여기 이 사이 사이 시작. 근데 보이게사 이렇게 버리면 그 액센트가 달라져요. 보이게 하고 숨쉬고 노래할 땐 숨쉬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발성 위해서는 숨쉬는 게 좋아요. 보이게 숨쉬고 사페 사페 때 한 단어이기 때문에 사페 페 액센트가 있어요. 사페 때 이렇게 되어서 시작. 스톱. 사페. 예,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연결시키면 또 전체가 연결이 잘 되고 싶죠.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노래하기 전에 요것만 해서 노래하기 전에 그럼 볼게 사페 때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의 살던 이렇게 노래 부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노래를 부르거나 어떤 잘 부르거나 하나의 그 곡이에요. 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시작. 네, 거기 9점이 있잖아요. 9점이 있죠. 그걸 갖다 꼭 맞추게 케코젤모 이렇게 하면 할 필요 없어요. 약간 삼선음표까지 하면 케코젤모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좋아요. 노래 부르기에는. 자, 그냥 꼭 악보절 안 불러도 돼요. 시작. 됐어요.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히게 해가지고 그 키에 맞춰가지고 부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발음만 boy 이렇게 보세요. boy. 보하고 이에요. 보이. 보이 이러지 말고 보이. 이 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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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자. 보이게사 배. 넘어가면 안 돼요. 에, 아모르, 사랑이라는 얘기야. 아모르 해보세요. 아모르. 그러니까 아가 어 그러니까 아. 아모르. 아모르. 이렇게 해서 시작. 게사페테 게고세아모. 됐어요. 잘 됐어요. 자, 보세요. 쭉 들어보세요. 시작. 됐어요. 시작. 어떤 것이냐면 보이 케사사 보이 케사 빼때리 노래 불 쉬운데
보이게 사페떼. 그게 사가 길면 안 돼요. 사페떼 한 단어예요. 사페떼. 그걸 사, 그러면 소리가 뒤로 넘어져서 사페, 이렇게 폐가 다 안 좋은 소리가 나와요. 보이게 사페, 사페떼. 케코사에 케아 하면 안 돼. 아모르, 아모르 이렇게 되죠. 자, 자, 시작. 됐어요? 그래서 케코세아 몸을 같이 뜨면 에 그냥 에아모 아모르 이렇게 되죠. 아모 이렇게 하면 되죠. 시작. 시작. 나의 살던 거는 보세요. 시작. 높은 소리로 다 피아노 맛에 맞추세요. 자, 시작.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하면서 음이 조금 높아졌거든요. 반음 올려주세요. 자, 나의 살던 고향. 됐어요. 아까 하고는 이것이 더 편한 소리. 반음이 높은 소리가 편한가요, 여러분한테? 벌써 반음이 높아졌어요. 이건 또 음색도 딱 하고 다르죠. 또 맑아지고 다시 시작. 나의 아까보다 반응이 높아지는 소리예요. 보이게 잡힐 때 해주세요. 시작. 반응 늘려주세요. 시작. 보이게 잡힐 때 깨고자요. 나의 사정경 해보세요. 시작. 다 같이 시 나의 살던 고향 보세요.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좀 나가세요. 고비는 산골.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노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뭔가 생각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가버리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것이 되면서 새로운 것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남 것도 흉내내면 안 돼요. 저도 남의 흉내내면 안 돼요. 자기 음색까지도 자기가 가야지 그 남의 음색을 따라하거나 그러면 그건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크게 발전이 안 돼요. 자기 기량 때문에. 자, 다시. 보이게서 되는 요번에는 이제 약간 여기 되면서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아래 있는 입술에. 그리고, 뜨면서, 보, 자, 입술이 이제 뛰면서, 동시에 반응해서, 보, 네, 보, 자, 시작. 보, 됐어요. 보 하나가 바뀌니까 사페떼하고 깨하고 전부 다 바뀌어 버리죠. 제가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라 이런 소리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되시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보세요. 우리는 왜냐면 이게 왜냐면 이 발음이 익숙지 않아서 이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문란한 발음이 없잖아요, 이런 발음이요. 그죠? 오, 오이, 시작. 나의 산동군 한번 해보세요. 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노래만 앞에만 앞부분만 불러도 나의 산동 고향이 지금 사는 나의 산동 고향이 되어버리죠. 그럼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 마음속 전원본에 이렇게 계획을 썼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수강장인지 몰라서 제가 이제 그걸 보류해놨거든요. 어떤 곡을 하고 싶어요? 한국 가곡을 많이 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이태리 민요를도 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뭐 다른 곡을 하고 싶어요? 한국 어쩌면 얘기했어요. 또 어느 분 한 분은 아 나는 이 노래가 계속 한번 하고 불러보고 싶었는데 꼭 이 노래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고용하신 선생님이 이태리 민요를 예? 이태리 민요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이태리 민요를 한 곡 제가 선택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곡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건 오페라 아리아예요. 아 오페라 곡을 이건 오페라 아리아예요. 아리아 말고 예, 네. 이태리 민요 예, 또 한국 가고, 예. 한국 가고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있었나요? 내 마음의 강물인가? 내 마음의 강물, 예. 선생님 어쩔 냐요 예, 예. 그 하고요. 네, 하고.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게요? 그리운 금강산은 너무 높을까요? 그거는 전체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부를 수 있도록 제가 왜냐 아까 처음 음색을 다 들었잖아요. 그건 어떠세요? 멍멍적군 좋아요. 강가도 님이 오시는가? 네, 님이 오시는지. 그래서 제가 왜냐면 한국 가곡을 하냐면 제가 좋아해요, 한국 가곡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늘 엄청나게 잘 썼어요. 근데 에, 성악가한테 오히려 그걸 갖다가 잘못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가사가 함축성이 엄청나게 강화해요. 그래서 노래를 할 때에 그냥 크게 막 오페라처럼 부르는 게 그것이 한국하고의 아니에요. 제가 좀 감기가 들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못 내겠는데 그냥 기분만 내볼게요. 내 동산에 오늘 어떠시 서니 산천을 한말 예시 소리는 안 냈지만 느낌 이래 보이는데 가오시는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제가 다음에 목소리 좀 한번 다시 보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제가 드릴게요. 몇 분 남았습니까? 지났어요. 그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조금은 그나 다음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조리 있게 여러분들의 그 저기 우리가 이제 계획서에 따라 가지고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에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갖다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공부는 마찬가지니까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렇게 상담 오셔서 반갑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